해산. 구독 눌러 주세요. 캐섬. 안녕하소, 캐섬입니다. 오늘은 돼지껍데기 요리 해볼게요. 서양에서는 돼지껍데기 요리는 좀 생소해요. 한국처럼 구워먹거나 볶아먹기보다는 치체론이라고 불리는 돼지껍데기 튀김으로 오랜 시간 잘 말린 후에 튀겨서 스낵처럼 먹고 있어요. 저는 캐나다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냉동으로 구입했고, 여러분은 정육점에 가시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요. 돼지 누린내 제거를 위해 한번 삶아줄게요. 그 전에 껍데기 크기가 조금 크기 때문에 반으로 자른 후 3등분 해줄게요. 이렇게 해줘야 삶은 후에 자르기 편해요. 그리고 찬물에 돼지껍데기 넣고 대파 줄기, 양파 반개, 월계수잎, 청양, 팔각, 시나몬 스틱 약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향신료들은 족발조리 할 때도 많이 쓰여지고 있고, 굳이 다 넣을 필요는 없지만 집에 있는 향신료가 있는 대로 넣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통후추 있으면 넣고, 저는 없어서 후춧가루 약간 넣어줄게요. 그리고 소주 반 병 넣어줄게요. 캐나다에서는 귀하신 소주를 요리를 위해 사용해봅니다. 아, 그리고 소금 한 작은술 넣어줄게요. 까먹을 뻔했네요. 캐삼. 이제 강불로 물을 끓여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15분 삶아주도록 할게요. 삶는 동안 간단한 재료 준비해볼게요. 파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저는 녹색 부분 약간만 고명용으로 얇게 잘라서 따로 분리해줄게요. 양파는 반 개 사용했는데 이것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줄게요. 그리고 바로 소스 만들어줍니다. 고추장 한 큰술, 굵은 고춧가루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간장 한 작은술, 굴소스 한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다진 마늘 한 큰술 넣고 잘 섞어주고요. 15분 동안 잘 삶아진 돼지 껍데기는 흐르는 찬물에 잘 씻어주세요. 자, 이제 껍데기 안쪽에 지방을 제거해 줄 건데, 정육사분들이 잘 제거해 주시지만 지방이 잡내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칼로 제거해 줄게요. 지방층이 얇으면 칼로 긁어서 제거해 줘도 되고요. 좀 더 두껍다 생각되면 얇게 포뜬다고 생각하고 제거해 주세요. 손 다치기 쉬우니 칼이 가는 반대 방향에서 손으로 잡아주고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거한 지방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만 제거해 줘도 잡내가 전혀 나지 않아요. 이제 한입 크기로 잘라주도록 하고요. 껍질이 아래로 향하게 두고 잘라야 더 안정적으로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자, 이제 바로 조리 들어갈게요. 강불로 팬을 달궈주고 기름 적당히 두르고 파 먼저 넣어줄게요. 살짝 볶다가 바로 양파 넣어줄게요. 양파가 살짝 반투명해졌으면 바로 잘라놓은 돼지껍데기 넣어줄게요. 넣자마자 폭죽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돼지껍데기를 먼저 넣어서 볶는다면 여러분은 주방에서 대껍 폭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껍데기에 기름만 고루 코팅되도록 섞어주고 바로 만들어 놓은 소스 넣어줄게요. 소스가 코팅이 되면 더 이상 펑펑 튀는 일은 없어지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분만 살짝 날린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볶아줄게요. 순식간에 군침 도는 돼지껍데기 볶음 완성. 자, 원하시는 접시 위에 예쁘게 담아주고, 저는 깨하고 아까 고명으로 잘라놓은 파 올려주면서 마무리해줬어요. 맥주, 소주 안주로 잘 어울리고 밥 반찬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돼지껍데기 볶음 맛있게 드소.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캐삼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소. 그럼 안녕히 가소. 캐삼 구독 눌러 주세요. 캐상.